자, 지오지브라에서 도형을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타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뭐 비교적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가로로는 반지름이 3에 해당되고 높이는 2에 해당되는 타원을 그리는데 원래 타원은 이제 초점 두 개가 있고 그 초점하고 이쪽 둘레에 이르는 거리들이 똑같은 점들이 모여서 이제 타원이 되는 건데 지금 초점은 모르겠고 이렇게 이 높이가 2, 그 다음에 옆으로는 3짜리 타원을 그리는 거죠.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로는 이제 얼른 그릴 수 있는데 그 지오지브라에서 한번 이거를 그려보고 초점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지오지브라를 열고 일단 타원을 그리는 메뉴는 이쪽에 있어요. 이쪽에 눌러보면 타원이 있는데 이 타원을 그리는 조건은 초점을 알아야 됩니다. 초점 두 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끝나는 지점을 선택을 하면은 이제 타원을 그려주는데 지금 우리가 초점을 모르고 단지 결과물의 크기만 아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원 같은 걸 그린다 그러면 공식을 이렇게 쓰잖아요. 그러니까 x의 제곱에 더하기 이거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. 메뉴를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지만 공식을 알기 위해서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여기에 높이가 2이고 이쪽 3을 지나는 이렇게 이제 옆으로 길쭉한 새로운 원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공식을 좀 써야 되겠죠. 여기서는 이제 공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. 그래서 x를 3으로 나누고 왜냐하면 x축으로 3만큼 늘려 있으니까 요거를 제곱한 다음에 자 y축으로는 이제 더하기 해서 y축으로는 이제 2만큼 올라가니까 y 나누기 1을 하고 요거를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서 제곱 기호를 만들어주고 는 1 이렇게 엔터를 쳐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 타원이 만들어진 겁니다. 그래서 이쪽에 2, 이쪽으로는 3짜리 원이 만들어진 거고요. 타원이 만들어진 거고 이 원은 참고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안 보이게 해버리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게 완성이 된 거죠. 근데 또 하나는 여기 초점을 그려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원래 초점은 알고 타원을 그리면 상관이 없는데 타원을 안 상태에서 초점은 어떻게 그리느냐. 그럼 초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 점이 하나 있고 이쪽에 점이 하나 있는데 y축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요 둘레에 이르는 길이하고 이쪽에서부터 둘레에 이르는 길이가 있을 텐데 이거는 전체 길이겠죠. 그러니까 이쪽에 점이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거리 더하기 이만큼 이만큼은 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하고 같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그 두 가지 초점에 실을 묶고 쭉 이렇게 돌린다고 하면 실의 전체 길이는 이쪽 전체 폭 길이 6이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점이 있다고 해서 이 점으로 치게 되면 이 점에 이르는 거리는 이 왼쪽 초점하고 오른쪽 초점이 만나는 거리가 똑같아야 되고 요 두 개의 거리, 여기서부터 이 한 초점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하고 요쪽 초점에서 요쪽까지 이르는 거리하고 똑같아야 되면서 이 둘을 합치면 요 전체 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원을 하나 그리면 되는데 반지름이 여기서 3만큼의 원을 하나 여기를 중심으로 그리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원을 클릭하고 원을 그릴 때 중심과 반지름을 아는 원을 그릴 때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중심이 되는 점을 클릭을 하고 자 반지름은 3으로 하겠다. 확인을 누르겠죠. 그러면 이렇게 원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을 거고 이 길이가 3일 거고 그러면 여기가 초점이 된다.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 X축하고 이 원, 새로 그린 원이 만나는 교점 여기가 바로 초점이 됩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교점을 클릭하고 요 원을 클릭하고 X축을 클릭합니다. 그럼 점이 B, C 두 개가 생기거든요. B는 여기 보게 되면 마이너스 2.24의 0, C는 2.24의 0이 생기죠. 요게 이제 초점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요거를 일단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. 새로 그린 원을. 요 A도 안 보이게 하고 그러면은 요게 두 개의 초점이 됩니다. 그럼 실제로 요게 초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면 요 타원을 그릴 때 초점을 하나, 두 개 찍고 경계에서 이렇게 확대가 되죠? 그러면 이제 끝나는 지점을
클릭을 해줍니다. 그러면 타원이 하나 생겼죠. 이거는 내가 수식으로 해서 그린 거고 꺼버리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는데 이것도 둘 다 사라지는데 하나 켜고 끄고 하나 켜고 자 똑같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같은 원이 됩니다. 그래서 타원을 미리 크기를 알고 그린 타원에 초점을 구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초점을 구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초점을 알고 타원을 그릴 때는 여기 있는 타원 메뉴를 써서 그리면 되겠죠. 이렇게 수식을 구해서 그리는 것보다 자 이렇게 해서 타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초점을 확인하는 방법을 연습해 봤습니다.